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리롤 쳐서 뭐 다른거 찾자. 오랜만에 케일덱 한번 해볼까? 이거 안 먹을게요. 삼성 띄울 때 먹을게요. 저거 케일은 지하세계도 안 받겠습니다. 저 그냥 우세의 결투가 케일덱 갈 거거든요. 뭐 갱플랭크랑 같이 삼성 잡고기 주고 그러니까 왜 이겨버렸지? 아, 근데 여기도 3레벨이라서 이길만 하긴 해. 어우, 리신 뭐야? 우세 쪽으로 잘 가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먹고 케일 2성 그냥 띄워버리자. 아니, 뭐 케일 4마리나 먹었냐? 이거 서포터 그건데. 4, 5, 6, 7, 8. 진짜 또 안 맞네. 보고 만약에 이길 수 없는 상대면은 3분까지 올릴까? 이길 수 없는 상대면은 여기 좀 센데? 드롯? 무난 주문 이길 수 있을래나? 무난 그냥 줘버릴게요. 못 이기겠는데 이거? 좀 약간 이길만.. 야, 이거 상대도 안 되네? 잉크리성에 무세 받아주고요. 아, 맛이 없다. 리롤 한번 칠게요. 준비. 스택이나 달구자 그러면은. 케일 6마리 나이스. BF 소드로 무대 하나 올립시다. 케일 무대 루난 일단 넣어주고. 3마리. 동량급을 먹었구나 여기가. 그렇다면 우세덱을 가는 건 아니고요, 그쵸? 지하세계에다가 지금 정찰단을 섞어가지고 빌드업 하다가 베인 캐리덱을 갈 수도 있습니다. 리신 풀스택, 피오라 풀스택 바꿔주고. 케일 한 마리 남았어. 6레벨, 케일 붙으면 그냥 6레벨 가버리니까 갱플이 지금 4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갱플 삼성 띄우기에는 너무 먼 얘긴데, 그쵸? 케일 6마리. 그니까 여기가 미친척하고 케일이 겹쳤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케일 캐리 증강체가 아니고 그냥 서포터 증강체라서 사실 이성만 그냥 쓰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데. 아이고 참, 의의가 없네. 일단 흰상자는 안 먹을게요. 저거 유닛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유닛이. 구원 하나 가고요. 이건 일단 아니고, 초월도 이거 나 결투가 될까면은 전투가 빨리 끝날 거라서 차라리 재생의 바람이 낫겠다. 케일 하나만 줘봐. 케일 하나만 줘봐. 그렇지. 아, 조금만 더 빨리 뜨지. 네, 레벨업 치고 피오라 하나 올릴게. 사결투가 받을게요. 이겨서 50원 이자 받읍시다. 아, 여기가 아까 거기구나. 그 경량급에서 물. 아, 잠깐만, 탈론한테 물렸어. 야, 케일아, 탈론 좀 끊어봐. 그렇지, 나이스. 재생의 바람으로 이거 한번 살아났다. 아, 말파이트 풀스택으로 바꿔줄게요. 껌 하나 넣어주고. 케일 템 근데 좀 약간 그거 가긴 하다. 개빡세긴 하다. 템 개무서운데요, 템. 어이구, 그 삼성 갱플인데 여기 불타는 도탄, 이것도 그 갱플 캐리 증강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원거리고 얘는 근거리라서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갱플 오다가 그냥 녹아버렸죠. 요렇게만 해놓고. 이거 근데 피들스틱 빨리 깨워서 다행이다. 이거 다 죽이기 전에 깨우긴 했네요, 피들스틱을. 케일 사거리도 길어가지고 오다가 그냥 걸어오다가 맞아 죽잖아. 아이고 힘드네. 잠깐만, 말파이트는 일단 집어야 돼. 말파이트가 한 마리밖에 안 남아가지고 리신을 못 잡겠네요. 솔라리 하나만 줘라. 지팡이 하나만 띄워야지 살 수 있네. 이거는 뭘까? 돈일까 그냥? 오케이, 말파이트 삼성 나이스. 그나마 다행이다, 지팡이. 아, 이게 지팡이가 안 뜨네. 그러면은 암크스운 야수? 암크스운 야수 갈까?
아, 사코구나 그냥. 원래 이거 수은을 잘 안 만드는데 야소가 삼성이 뜰 것 같아가지고 밤크 수은으로 갈게요. 그렇지. 아니 앞라인 저거 솔라리 같은 거나 갔으면 좋았을 텐데 더. 어 이거 잠깐만. 오우 약간 위험했다. 8레벨에 베인이랑 닐라 놓고 끝내고 싶다. 6결 투가로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그 삼성을 좀 띄워야지 우세가 세지기 때문에. 아 여기 아직도 사일러스를 그걸로 쓰고 있네. 메인으로 일단은. 어 재생의 바람 너무 좋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찰단이 사거리가 6칸이긴 해도 그건 7칸이거든요 케일 이거 승천해가지고. 뭐야 그냥 죽는데? 아무튼 이게 앞라인이 죽었더라고 해도 아까도 보시면은 정찰단이 걸어오다가 죽어요. 오히려 케일한테 대각선 끝과 끝으로 만나면은 6칸도 모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릴로스가 좀 있습니다 정찰단도. 원래는 정찰단이 항상 사거리가 더 긴 편인데 승천받은 케일은 오히려 얘가 더 사거리 더 길거든요. 얘가 피바라기 야소 하나 가자. 붙네. 아 근데 거의 다 붙었어. 그쵸? 이제 조만간 붙을 예정이야. 거의 다 붙었어요 이제. 여기도 뭐 그냥 어 케일 진짜 센데? 오랜만에 케일 덱 하는데 이게 제가 그 케일이 3단 승천 있잖아요. 거룩한 승천으로 3단 승천 효과까지 있는데 거기다가 준비로 4스택까지 해가지고 3단 승천에 4단 승천까지 해가지고 7단 승천이거든요 지금. 케일이 지금 7단계로 세졌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죠. 7단 승천 케일이에요 저는. 와 진짜 끝에 끝까지 진짜 대단하다. 여기서 야소나 리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더라고. 아이고 참. 아 갱플랭크 풀스택으로 바꿔야지 참. 찬란한 용발톱 저기 비에고? 근데 케일이 그거거든요? 얘 하이브리드 딜인데 물리 딜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물리 딜이 더 세 지금 오히려. 547등급 보셨나요 방금 저 탈론 잡을 때? 9레벨 쳤는데 그냥 녹았어. 야 만딜 박았어 케일. 어 피오라 삼성 갱플 삼성까지 좋아요. 야소만 삼성 띄우면 이제 레벨업 쳐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야소한테 지금 3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서브 캐리가 야소인데 야소가 오히려 안 떠버렸네. 솔라리 하나? 아 솔라리 나왔다. 이거 솔라리가 좋아요. 피오라 주자 솔라리. 야소 하나 남았네. 야 닐라가 붙었어. 닐라는 뭐 굳이 삼성 안 볼게요. 애초에 야 이거 끝나겠다 이거. 8결 투가도 못하고 끝나겠는데? 야소랑 리신 붙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그쵸? 애들이 피가 없어 지금. 다 내가 너무 세게 때려놔가지고 7단 승천 케일이 너무 애들을 세게 때려놔가지고 피디스틱 오다가 죽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야소랑 리신 띄우고 그냥 끝내야겠다 이거. 6레벨에 끝내야겠다. 다음 턴에 끝나겠다 이거. 둘이 둘 다 저 만나거든요 이번 턴에. 걔네 둘이서 싸운 거라서 전 턴에. 야소 붙었고 20만 20만 오케이 붙일 거 다 붙였어. 6마리 다 붙였습니다. 끝. 끝났어요 이거. 둘 다 저 만나고 끝납니다. 아 뭐야 클론으로 만났네. 뭐야 둘이 싸웠던 거 아니었어? 아니 둘이 싸운 거 아니야? 나랑 싸운 애 죽였잖아. 뭐지 어떻게 된 거지. 4명 아니었었나? 아무튼 지금 6마리 전부 다 삼성이 떠서 개쎄죠. 그냥 이거 닐라나 올리자. 레벨업하고 할 게 없다 이제. 닐라나 한 마리 더 올립시다 그냥. 이쪽으로 도망갑시다. 와 6마리 삼성 다 띄우고 무려 7단 승천 케일이거든요. 7단 승천 공진 나갔어요. 7단 승천 케일. 이게 거룩한 승천이 3단인데 준비로 4단 승천 더했으니까 7단 승천 케일이거든요. 야소 CC기 한번 봐가지고. 그렇지 힐 데미지 봐. 들어가시고요. 뭐 약간 그냥 흐느적거리는 것 같은데 만딜씩 빠고 전투 한번 할 때마다. 그래서 오늘은 7단 승천 케일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케일덱 한번 해봤는데 어 장난 아니네요.
했죠? 덱파워 미쳤습니다 그냥.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